아, 별명왕 질문왕 우주 김우주 천재 김태균 야구 해설위원님과 함께 스페이스 사이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또 있으시다고 많이 들었는데 별똥별이 예. 떨어지는 게 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 그거 그러면 왜 사람들은 뭐 그러면 좀 떨어지는 거를 항상 가서 좀 보거나 뭐 체크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요. 그냥 보통 사람들 나 어제 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봤어 뭐 우연치 않게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예측하지 않았던 거죠. 누가 예측한 거? 예측한 사람과 예측하지 않은 사람 말해줘야지. 그러니까 빨리 뭐요? 말해줘야지. 아니 과학자들은 내줘야지. 많이 내요. 뉴스를 안 봐요. 예를 들어 혹시 사자자리 유성호 들어보셨어요? 사자자리 알죠. 사자자리 제가 쌍둥이 자리입니다. 전 사자자리. 5월 29일. 저 8월 11일. 사자자리예요? 아 근데 보세요. 그 별똥별이라는 게 유성이에요, 유성. 유성.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지구가 있어요. 네. 어디선가 별똥별이 날라 들어와서 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예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별똥별이라는 거는 우주에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쫙 밀고 가면서 대기권으로 별똥별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 과자 부스러기가 날라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에 뿌려놓고 내가 이동하면서 먹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몰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내가 가서 그걸 먹는 거야. 지구가 가고 있으니까. 공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성 우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그게 사자자리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자자리 유성 우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유성이 떨어져요. 별똥별이 그러니까 빛처럼 네. 그걸 유성 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기가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지구가 지나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가지 않고 정말 우연히 들어온 애들도 있겠죠. 근데 네네. 사실은 이 유성 우 같은 경우가 유성 같은 경우가 하루에 100톤이 떨어져요 지구로. 100톤? 하루에 100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100톤. 네. 사실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은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지지만 큰 덩어리들이 꽤나 오랫동안 살아남는 경우가 있는 거고.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없어져요. 대기권이랑 부딪히면 마찰에서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또 여기 오면서 촬영하러 오면서 그 기사를 봤는데 슈퍼문? 슈퍼문도 자주 있죠. 근데 슈퍼문이 그 기사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로 진짜 그냥 엄청나게 크던데 사람 그림자가 진짜 완전 옆에서 바짝 붙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거는 사실 착시인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착시. 아 착시. 왜냐면 우주에 있는 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물론 실제로 가까운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거기에 착시가 좀 더해지면 정말 크게 보이죠. 비교할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딱 각도를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빨간 달 나왔을 땐 뭐예요? 그것도 이제 그 대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때 그러니까, 막 귀신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랑 사실 무관한 게 달이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그게 달이 여러 색이에요? 네. 달빛이 지구로 들어올 때 그 당시에 대기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약간 레드문일 수도 있고 블루문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을 띕니다. 여러 색이구나. 네, 다양하게 환경 영향을 좀 받아요. 비 오고 해 뜨면 무지개 뜨는 것처럼. 무지개는 또 완전히 다른 게 다른 거. 네, 무지개는 네. 태양빛이 물방울,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 굴절이 되면서 만들어져요. 굴절이 그 물방울이에요, 그러면? 굴절과 반사. 그래서 이제 몇 번 굴절했느냐에 따라서 쌍무지개가 생기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일단 무지개는 계속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 원형. 원형의 꼬리. 원형인데 네. 저희한테 보이는 거는 그냥 딱 그렇죠. 왜냐면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안 보이는 쪽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보면 이제 거의 원형으로. 재밌죠 무지개도? 아니 지금 이게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죠? 야구 얘기보다 더 재밌네 네. 지금 우주 얘기가 아니 그럼 요즘에 또 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그분이 네. 우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화성 가려고 하시고 네. 뭐 그 네. 화성으로 뭐 이주한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네.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를 보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지금 이걸 해놓는 게 좋죠. 왜냐면 언젠간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은?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남긴 DNA는 살아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종족. 결국 과학자들은 개인의 죽음보다 인류의 멸망, 종의 멸망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몇십만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네.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네네. 은하철도 999 보셨습니까? 은하철도 999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나요? 네, 잠깐만요. 또 있을 것 같아. 스하! 거기... 사실 은하철도 999는 메텔을 보는 거죠. 메텔가 뭐죠? 메텔 여자 주인공. 아 여자 안 보셨어요? 여자친구 보고? 아니 봤는데 사실 관심... 메텔 나올 때만 보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우주는 중력이 없잖아요. 중력이 존재하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떠 있어? 왜? 다만 저중력, 중력이 굉장히 약하죠. 아 그래요? 중력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 약해서 그게 떠 있잖아요. 약하거나 혹은 중력 평형을 이루거나 중력. 그럼 우리 만약에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거기다 철도 진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철도를 놓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하철도 999 잘 보시면은 은하철도 999가 사실 은하철도가 아닙니다. 철도라는 게 거의 없어요. 출발할 때 조금 놓여 있고 도착할 때 조금 가서는 그냥 날아가는 거. 네. 그 엄밀히 말하면 은하철도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은하 999. 근데 얘네 은하냐? 은하도 아니에요. 은하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왜요? 은하는 우리 은하가 있고 이 우주에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어요. 은하랑 무관하네요, 얘는. 그죠? 그럼 은하도 빼야 돼. 제가 볼 때는 제목을 그냥 메텔로 바꿔야 돼. 그냥 메텔. 두 글자. 그리고 또 아니 계속 질문해도 돼? 아, 괜찮아요. 예? 마지막 질문은 이거. 아, 더 있는데 나 겁나 좋은 거 같은데. 우주정거장 얘기도 하셔도 되게 좋고. 그것도 해도 되고 나 저기도 태양 얘기도 하고 싶은데. 태양 꺼지나 이런 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뭐 대충 했는데 그렇지. 아까 우주정거장 얘기.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있죠. 진짜로? 지금 저궤도를 돌고 있죠. 계속.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뭐 어떻게 그냥 위성처럼 그냥 이렇게 집이 가서 그러니까 떠 있는 거예요? 우주정거장 자체가 한 번에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게 모듈입니다. 시작 이제 자랴라는 모듈이 올라갔는데 네. 이게 이제 약간 도킹이 되는 모듈이라서 다음 방이 올라가서 연결 해가지고 거대한 방이 여러 개 있는 약간 그 시설을 만든 거예요, 우주에. 그럼 계속 떠 있겠죠. This was once just a dream. The space station is a symbol of humanity at its best. A shining example of international peace and collaboration in action. 그럼 거기서 계속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뭐 실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양한 그 임무들이 있어요. 또 해야 되는 임무들. 네, 그래서 우주에서 상주하는 인력이 있는 거. 요건 이제 우리 지구 근처 네. 네, 있는 건데 이제 이걸 달 근처에도 만들려고 해요. 달 근처에도. 네, 근데 지구 근처는 뭐 한 500km, 600km 여기 있는 건데 네. 달은 이제 38만 킬로미터거든요. 뭐네? 거기도 사람이 지금 상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태양이 네. 불이 막 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럼 그거는 항상 그냥 계속 그렇게 타는 연료가 거예요? 있죠. 연료가 있죠. 연료예요? 그 태양이 질량이 엄청 크다 보니까 막 수축을 해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뭐 신도림역 같은 데서 환승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부딪히고 난리 나죠. 화내고 네. 막 열나고. 네. 중력 때문에 막 하니까 이제 안에 있는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열을 냅니다. 빛과 열이 나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 막 밀어내는 힘이 생기거든요. 빛과 열이 나니까. 네. 그 압력과 이제 중력에 의한 수축. 요게 딱 평형을 이룬 상태가 태양이에요. 근데 이제 막 누르다 보면 얘네들이 막 열을 내는데 이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수소가 서로 부딪히면서 헬륨이 되면서 일부 질량이 사라지면서 엄청난 빛과 열이 나요. 요 원리가 수소폭탄하고 똑같아요. 아 수소폭탄? 그거 네. 되게 엄청 위험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지구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게 에너지면은 언젠가는 꺼진다는 고갈이 얘기는? 되죠. 그거를 지금 한 우리 멸망이 지구는 끝이죠. 네. 지구는 태양 없으면 끝나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로 식물이 자라고 그걸 먹고 동물이 자라고 우리가 그 동물을 먹고 마블링도 먹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 그럼 우리 어떻게? 멸망이야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아직 한 50억 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아 지금 그렇네. 제가 볼 때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멸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소리야 국수. 왜? 아니 그게 왜? 아니 지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해? 태양이 그렇게 네. 될 때까지 지구가 못 버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인류가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지만 네. 사실상 지금 찰나를 살고 있습니다. 찰나. 지구의 탄생을 0시 그다음에 현재가 24시 자정입니다. 그러면 공룡 형님들이 얼마나 버텼을까? 이 지구에서 네. 네. 24시간 중에 공룡 형님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지구에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정확한데? 와 이거를 알고 계셨나? 공룡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구에 산 것 같지만 네. 실제로 1시간 10분 정도 버텼어요. 그럼 인간은 얼마나 버텼을까요 지금? 한 20초? 그 완전 원시 인류까지 따졌을 때 3초. 3초밖에 못 살았어요? 네, 문명을 이룩한 우리 호모사피엔스로 치면은 0.0001초밖에 안 돼요. 네, 고작 그거밖에 못 살았어 우리.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10초 이상 못 버틸 수 있다. 그 정도로.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길게 하고 싶지만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너무 짧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4.2광년 빛의 속도로. 지금 우리 우주선으로 8만 년 이상 걸립니다. 8만 년? 천 년? 몇천 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류가 네. 길게 잡아도 한 300만 년, 200만 년인데 네. 8만 년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거기 도달할 때쯤에 거기 문명이 과연 남아 있을까? 이미 멸망할 수도 있겠고 그 전에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고. 스하 저기 달, 달, 태양, 지구 얘네들이 어차피 공존하고 돌고 그렇죠. 막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왜 안 부딪혀요 우리가? 아 왜냐면 태양하고 달하고 이게 안 부딪히는 형태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누가 안정화시켰지? 우주의 시작부터. 아 그래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태양과 지구와 달과 태양의 행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돌고 뭉치고 하면서 되게 안정된 형태로 운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이 가장 그냥 자기네들끼리 다 각자 같은 속도예요? 지금? 아니죠, 다 다르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 멀어지기도 하고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완전히 멀어지고 어떤 별도 우주에서 보이지 않게 되고 네. 이게 사실 우주의 종말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아, 그 종말. 굉장히 먼 미래이긴 하죠. 그러면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앞으로 우리는 인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우주 얘기는 뭐 공부를 해도 한도 끝도 없네요. 맞아요. 끝이 없어요. 궁금한 것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 넘어온 거 아닌가. 이미 과학을 좀 많이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넘어왔다는 게 아니라 약간 존경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아이고. 내가 모르는 세상이 또 따로 있구나. 저도 뭐 야구를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과학 박사, 야구 박사. 아, 좋네요. 네. 아. 네. 스하. 아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주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아 너무 궁금한 것들을 잘 많아지죠. 풀어주셨고 더 많아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두 곳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궁금한 게 생기고 아 제가 이 궤도님 팬에서 아 궤도님을 존경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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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 네 존경합니다. 아니 근데 이 과학의 묘미인 게 네. 사실은 이제 과학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기심을 지금 많이 잃었어요 세대가. 궁금해하질 않아. 너무 신기한 게 많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균 위원님이 네. 이 앞장서서 호기심을 보여주시니까 저희 채널에도 굉장히 좀 큰 획을 걷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제 하나가 하는 거랑 모든 작업을 하겠다. 그렇죠. 하나가 뭐 나중에 지금 뭐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내놓는 우주여행 상품. 우주여행이요? 네, 우주로 가는 거. 요거 이제 기회가 생긴다. 타시겠습니까? 야, 제가 사실은 네. 저기 놀이기구를 잘 못타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이런 것도 못타고 그러면은 무료라도 안 타겠다. 바이킹도 못타고 무료라도 좀 어렵다. 그럼 제가 대신에 이제 그 우주선 뭐 누리호나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우주 관련해서 뭐가 만들 때마다 거기 가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가판을 제가 들고 나른다. 지상국에서 약간 지원을 하는 몸쓰는 거. 내가 갈 순 없고. 네. 네, 가다가 또 숨 막힐 것 같아요. 아, 또 근데 이게 또 이게 딱 몸집도 딱 체격도 좋으신데. 네. 약간 또 귀여운 매력까지. 네. 아, 오늘 긴 시간 대화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태균 위원님의 생각이 과연 바뀌셨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야구 이제 사이언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아 맞아요. 예. 아 맞는데 야구는 사람이 하는 거다. 아 그러니까 아직은 야구가 충분히 과학 기술이 들어가기에는 과학 기술의 이 단계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아, 아니 평가는 맞다. 이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는 맞다. 예.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지금 현재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여러 환경이 있으니까 더 사람의 역할이 지금은 더 크다. 네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으실 텐데 과연 앞으로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신지. 일단은 제가 지금 좀 요즘에 이것저것 워낙 은퇴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그 유소년 어린이 야구 캠프 이런 것도 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또 어린이 야구 대회 또 제 이름을 좀 딴 이 야구 대회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후배들을 또 한번 옥석들을 그렇죠. 찾아내는 네, 지금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인데 곧 이제 한 11월 12월쯤에는 제 책이 또 하나 나와요. 와 김출판 이게 지금까지는 예. 보통 보면 야구 선수들이 좀 에세이 이런 거를 좀 많이 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느낌 오셨어요? 야구의 과학책인가요? 그런 느낌인 거죠. 야구의 기술, 아, 그러니까. 기술 과학책. 그거를 책으로 쓰면은 글로 쓰면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이론을 갖다가 이제 풀어주고 후배들이 그것 때문에 좀 더 이 정상의 위치까지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제시해 주는 거. 이게 과학이거든요. 아. 선배 연구자들이 남겨놓은 논문들을 바탕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제가 또 하면서 저랑 같이 또 이제 해주시는 또 그 기자분 또 다른 관계자들을 빼고는 저에 대한 이 수익금은 전액 또 기부하고. 아, 전액 기부하겠다. 네, 저희 또 이제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좋은 대로 기부를 하기로 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좋은 취지 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나오면은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김태윤님 오늘 스페이스 아이크 함께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정말 제가 어느 역대 이 방송 출연에서 이렇게 뭔가를 배움을 얻어가는 이런 뜻깊은 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호기심도 자꾸 더 생기고 맞아요. 우주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공부해 보고 싶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또 관련된 그렇죠. 내용 찾아보시고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누리호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잖아요. 많죠. 일단 내년에는 없고요. 내후년에 이제 4차 발사. 그렇죠. 그럼 4차 발사할 때 가서 저희가 또 뭐 할 일이 있다면 좋은데요. 누리호 발사 해설. 사실은 야구 해설을 하시듯이 저 때 발사 해설. 4차 때 한번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 화약. 예? 그 불꽃. 예? 이게 딱 아주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나는 이거는 선생 영분 그러니까 누리호와... 이미 누리호를 320번 쏘셨고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누리호 많이 쏴본 분이 없습니다. 지금 노시안 선수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얘가 아마 한 500번 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좀 많은 야구 선수분들께서 누리호를 발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균 해설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아! 수아!